보마. 안녕하세요. 유병자 보험의 장점은 뭔가요? 일단은 유병자 보험의 단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반 표준형 보험에 비해서 보험료가 비싸다? 장점은 어떠한 장점이 있냐면 일단은 부담보가 없어요. 우리 표준형 보험, 일반 건강하신 분들이 가입하는 일반 보험 같은 경우는 일단 보험 청구를 제가 많이 했다. 아니면은 병원에 간 적이 많이 있다. 수술한 적이 많이 있다. 입원한 적이 많이 있다. 이렇게 되신 분들은 아무래도 보험료가 한 5만원 정도 처음에 기본 세팅이 됐어요. 그 심사를 통해서 보험료가 6만원이나 7만원이나 보험료가 할증이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제가 뭐 2년 전에 3년 전에 뭐 위나 대장 용종을 제거했다. 여성분들은 유방이나 작은 군종을 제거했다. 이러신 분들은 아무래도 암보험이나 수술비 보험이나 일반 건강보험 가입할 때 부담보가 나와요. 부담보는 부위 부담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위 용종 제거했어요. 그럼 가입 시점에서 당연히 고지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위 용종, 대장 용종도 수술의 범위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5년 이내에 입원 수술, 7일 이상 통원 치료, 30일 이상 약 복용은 고지 항목에 포함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고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무래도 뭐 위나 대장 용종 부담보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부담보는 뭐 3년이나 5년 동안은 그쪽 부위에 대해서 위암이나 대장암이나 아니면 용종이 나서 수술했다. 그럴 때는 보장을 못 받는 조건으로 가입이 되시고요. 뭐 3년이나 5년 정도 지났다.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그 부담보가 풀리기 때문에 그럴 때 다시 뭐 어떤 질환으로 어떤 질병으로 보험금 청구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게 부담보 기간이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병자 보험의 장점은 부담보나 할증이 없다. 물론 보험료가 좀 높게 구성이 되지만 가입하는데 그리 어렵지 않게 가입이 되는 게 유병자 보험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